자, 원호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숙소에서 멤버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 3개. 저는 저희가 이제 데뷔 준비하고 하느라 어벤져스를 다 같이 못 봤어. 근데 또 저희가 이번에 신인으로 데뷔했는데 방송계에서 어벤져스라고 가요계 업체에서 맞아요 맞아요. 말하는데 정작 어벤져스를 못 봐서 아 그러네. 너무 보고 싶었네. 네. 어벤져스를 보고 싶다. 그래서 영화를 3개를 말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2개는 의미가 없습니다. 어벤져스 하나면 됐고요. 어벤져스 멤버들하고 또 볼 시간이 많이 없다. 자, 이번에는 지금 왜냐면은 보아 씨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선배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이러다가 SS 핑클 나오겠어.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원욱은 어벤져스를 시스타 멤버 중에 한 분이 볼 수 있다면 어쨌든 왜냐면 직속 선배들이잖아요. 같은 소속사 선배이기 때문에 와우. 이해해 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또 거기서 또 친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나중에 설명을 해 줄게요. 자, 시스타 멤버 중 어벤져스를 함께 보고 싶은 멤버는 진짜 기대된다. 하나, 둘, 셋. 보라 누나입니다. 보라. 보라 씨와 어벤져스를 보고 싶다고 원호 씨가 말했습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이게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. 마지막 막내 IM. 네. 아하. 보라 씨 좋아요? 예. 다솜 씨 좋아요? 그럼요. 소유 씨 좋아요? 좋습니다. 효린 씨 좋아요? 아주 좋아요.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? 하나, 둘, 셋. 효린 선배님. 좀 당연한 질문. 아니, 잘 선택한 게 효린 씨는 저도 잘 알지만 무섭다고 했을 때 막 뭐라고 할 스타일은 아니에요, 그죠? 그냥 아 됐어, 가 무섭대며 이러고 말 스타일인데 진짜 무섭긴 한가 봐요. 아니요, 그냥 좀 성격 자체도 좀 쿨하시고 좀 살짝 츤데레 막 이렇게 그런 식이셔가지고 지금 무서워가지고 몸이 많이 몸이 많이 지금 빨개졌어요. 네, 지금. 몸이 많이 지금 빨개졌는데 네.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거 질문해드릴게요. 가수로서 이루고 싶은 소원 세 가지.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나서 뭔가 컴백을 했을 때 아 쟤네 또 1위 하겠네. 좋다. 1위 하겠네. 저 가수는 피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뭔가. 디테일하다. I am. 그렇죠. 그리고요. 그리고 뭔가 작사 작곡도 좀 많이 해가지고 저작권료도 많이 챙겨가고 싶어요. 그러니까 회사로 들어가는 돈 말고 날개로 바로 들어오는 돈이. 일단 첫 번째로 말하면 저희들이 돈 많이 버니까 이렇게 인지도도 써. 그렇죠. 오케이. 굿. 오케이. 그럼 마지막으로는요? 뭔가 나는 저 가수 선배님을 닮고 싶어. 뭔가 우리가 우상이 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. 좋다. 약간 막내인데 돈 많이 벌고 싶어요. 뭐 인기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막 그러니까 그런 가벼운 게 아니라 정말 디테일한 꿈을 지금 꾸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루어집니다. 이렇게 바라는 것들은 진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너무 바빠지고 너무 대단해져서 영스를 안 찾아올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잘 돼도 올 거죠? 그럼요. 매니저가 영스 나가지 마라고 해도 나갈 거죠? 알겠습니다.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.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내가 효린이를 더 닥달해서 더 무서운 선배로서 회사에서 더 째려보게끔 제가 할 겁니다.